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 계약 후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가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사 나가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 보수, 이제 우리가 중개 수수료 또는 복비라고도 하죠. 이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지 신규 임대차 계약과 갱신 임대차 계약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지금 이 그림이 맞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중개 보수에 대해서 법으로 명확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사실 이 중개보수 문제로 되게 다툼이 있긴 합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뭐 네가 내라, 뭐 서로 미루는 거죠. 네, 미루는 건데, 자, 이 중개보수를 과연 누가 부담하는 거냐. 이거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규 임대차 계약이랑 갱신 임대차 계약으로 좀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아마 제 채널 영상을 쭉 봐오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보시거나 많이 보지 않으셨다면 좀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월세 살고 있다가 임차인이 중도 해지가 뭐냐면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간에 이사 나가는 거, 퇴거하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때 그러면 집주인은 살고 있던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본인 돈을 주진 않잖아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 보증금 받아가지고, 예,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임차인 맞출 때 그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복비, 이걸 과연 누가 줘야 되는 거냐, 예, 그 내용입니다. 예, 임대 만기 전에 이렇게 임차인이 이사 나가는 경우에. 자, 먼저 신규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집주인과 임차인이 새롭게 처음 만나가지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통 2년 계약하죠. 예. 자, 그때 또는 뭐 1년 계약도 하지만, 자, 2년 계약 기준 했을 때 그 임차인이 2년 살면 좋은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1년만 살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가면서 주인에게 그러겠죠. 나 언제 나가야 되니까 보증금 돌려주세요. 그러면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줘야 되는 거고, 그때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 그 중개보수 누가 주는 거냐. 자, 이때는 이제 임차인이, 예, 주게 돼 있죠. 자,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주는 겁니다. 왜? 임차인은 그 2년 동안은 계속해서 그 집에 살 의무가 있는 거니까, 예, 본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나가는 거니까 임차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갱신 임대차 계약,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갱신 임대차 계약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돼요. 자, 이 갱신 임대차가, 자, 첫 번째, 재계약에 의한 갱신 임대차인 거냐,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나 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인 거냐, 이렇게 나누어 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임차인과 집주인이 재계약, 앞서 신규 임대차 계약으로 2년 살고 나서, 예, 끝났는데 다시 임차인이 더 산다고 하면서 집주인과 2년짜리 재계약을 한 거예요. 재계약. 자, 이때는 신규와 같은 의미예요. 그 계약에 대해서 임차인은 2년간 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2년 충족하지 못하고 이사 나간다면 그때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또 맞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규 임대차하고 갱신 임대차에서 재계약, 자, 이 두 가지 경우는 집주인과 임차인 협의하에 집주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주인들 없죠. 예, 그렇게 써준 집주인들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간혹 있어요. 예, 이제 마음씨 좋으신 분들은 주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갱신 임대차에서 그 두 번째 경우 있죠.
묵시적 갱신이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이거나. 자, 이때는 이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이든 2년간 더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이사 나가면 그때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보수는 이때는 집주인이 주는 게 맞아요. 이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집주인이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이 권리가 인정이 되거든요. 계약 해지권이 뭐냐면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 그리고 묵시적 갱신, 자, 이 두 가지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2년 살고 나서 추가로 2년 더 사는 이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저 중간에 좀 이사 나가겠네요 하고 통지할 수 있죠. 이제 해지권이에요. 물론 그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통지한 그걸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3개월 후에는 무조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야 됩니다. 즉 해지권이 인정이 된다는 건 어쨌든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당연하게 보증금을 줘야 돼요. 자기 돈을 주든 본인 돈을 주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돈을 주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임차인의 그 중개보수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계약 해지권이 없다면 앞선 신규 임대차나 아까 재계약에 의한 갱신 임대차,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관례적으로 본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거죠. 본인 사정으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계약 갱신 청구나 묵시적 갱신이나 이건 마찬가지로 임차인 본인 사정으로 나가는 건 맞지만 법적으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현실에서 이 실생활에서 과연 이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대로 가지 않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고, 뭐 때문에? 특약 때문에. 보통 집주인분들이 이 특약을 걸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든 임차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쓴다는 거예요. 신규 임대차나 갱신 임대차에서 재계약인 경우, 자, 이 경우는 뭐 임차인이 뭐 특약사항 적어가지고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네. 이걸 쓰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뭐 책임 있는 거 맞는 거니까. 그런데 이 경우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 자, 이 경우에도 특약을 써가지고 임차인이 부담하게끔 이렇게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특약사항을 임차인에게. 이제 임차인분들이 어느 정도 법의 지식이 좀 있으면, 법적 지식이 있다면 그걸 거부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집을 구할 텐데, 이제 20, 30대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적인 지식이 조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한 특약에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작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특약이 무조건 유효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특약도 뭐 임의 규정으로 효력이 있습니다만 강행 규정을 거스르지 못해요. 우리가 임차인에게 너무나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는. 되게 어려운 말로 하면 뭐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법적으로 계약 해지권이 인정이 되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 자, 이 경우에 계약 해지권이 인정이 되면서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보수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이걸 특약으로 깰 수 있는 거냐?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건 누가 봐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니까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인들 이걸 강요해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더 줄일 때 이 중개보수료 금액을 빼고 돌려주는 거죠. 그럼 임차인분들이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걸 찾기도 돌려받기 위해서 뭐 소송까지도 가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죠. 예. 시간적인 여유, 금전적인 여유 이게 없으니까 누가 이걸 소송까지 갑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원칙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두 곳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분들은 야 그거 특약에 적으면 그거 그냥 임차인한테 부담시킬 수 있어 이렇게 인식이 돼가는 거예요 집주인분들한테. 예.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라이브를 이걸 주제로 잡은 이유는 이 기사 때문이에요. 자, 기사 보고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 머니에스 김서현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네요. 제목을 보니까 관행상 임차인 부담 전세 중도 해제할 때 복비 책임 사실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근데 소제목을 보시면 이거예요. 모호한 법률 이용해 가지고 부당 특약을 강요한다. 집주인분들이.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그 집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내가 가진 금액 대비 가장 가성비가 좋으면 예.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내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그 집이면 이런 부당 특약도 예.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칙보다 암묵적인 이런 임대차 계약이 좀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예요. 지금 굵은글씨 되어 있는 거. 자,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제 직장 옮기면서 6년 동안 살아오던 오피스텔에서 이제 이사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A씨는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오기 전에 해지를 이유로 중개보수를 제외한 보증금 반환만 받은 거예요.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예,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보수를 빼고 나머지만 준 거죠. 그 이유가 최초 계약 당시에 계약 해지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을 경우에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에 동의했으니까. 예. 물론 여기서 이제 6년 동안 살아왔던 이 세부적인 관계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자, 이런 특약도요 밑에 나와 있지만 법적으로 계약갱신 청구나 묵시적 갱신 자 이런 경우로 계약이 갱신되고 나서 그 임대기간 그 중간에 나갈 때 이때는 중개보수는 누구한테? 예, 임대인,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특약으로도 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우리 20, 30대 사회 초년생분들은 중개보수가 일단 보증금이 작으면 적을 거잖아요. 여유를 따지면 몇십만 원이니까 아유 그냥 뭐 이걸 또 받으려고 뭘 또 이렇게 막 번거롭게 해 그냥 포기하자 이게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집주인 사회에서는 관행처럼 이렇게 돼 와버린 거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주임법 6조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뭐 제가 굳이 법을 보여드린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런 법들이에요. 계약의 갱신, 묵시적 갱신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게 묵시적 갱신인데 그러면 그 효력은 집주인이 그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로 되어 있고 묵시적 갱신은 이게 계약 갱신 청구인데 임대차 해지에 관해서는 계약 해지에 관해서는 6조의 2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걸 준용하니까 결과적으로 묵시적 갱신하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 이 두 가지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 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대학생 B씨, 이 대학생 B씨, 이분이 이제 이 B씨가 그거예요.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자, 2년 거주하고 추가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한 뒤에 약 1년 2개월 정도 살고 그리고 해지 요청한 겁니다. 저 사정이 있으니까 그만 살게요. 네. 그리고 3개월 후에 계약 해지가 됐고 그럼 3개월 후에는 집주인은 무조건 보증금을 줘야 되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집주인이 중개 보수를 달라고 한 거예요. 예. 아까 그 원칙이었잖아요. 이 중개 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 대학생 B씨는 임차인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예. 다 도와줬는데 집주인은 어쨌든 중간에 이사 나간 거니까 너네 사정 나간 거니까 너네가 부담해야지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네. 대학생 B씨는 당연히 내가 낼 필요 없다는 거고 주인은 너 사장이니까 네가 내 이런 거고 근데 이거는 누가 내요? 그건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죠. 사실은 그리고 이건 특약으로도 깰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보통 계약 체결하실 때 특약을 많이 적어요. 그렇게 저도 몇 분 봤습니다. 간혹 있는데 심지어 이 경우에 이제 물어봤나 봐요. 기사 나와 있지만 여섯 곳에다가 자문을 구했는데 다 답이 다르더라. 예. 참 애매하죠. 예. 근데 사실 이건 애매할 게 없는데 예. 해지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집주인 부담하는 게 맞아요. 진짜. 근데 이제 워낙 그동안에 관행들이 다 임차인이 하다 보니까 그냥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각각 다르다는 얘기는 여섯 곳 답이 다르다는 얘기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관행들이 정말 그게 정답인 것처럼 네. 보면 구청 관계자는 네, 집주인에 대한 직접 제재나 중재가 어렵다는 거 이게 과연 집주인에 그러면 이렇게 중개 보수를 받았을 때 집주인에게 어떤 벌칙이나 이런 게 있느냐?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겨가지고 임차인한테 그냥 받아내면 주인은 좋은 거예요. 예. 받지 못하면 원래 법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넘어가는 거고 예. 받아내면 주인은 좋은 거고 내 돈 아꼈으니까 예. 중재가 어려워서 사실은 제가 이런 집주인과 임차인의 분쟁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소송까지 가시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대화로서 풀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게 최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송 같은 경우는 이거 소송 가면 당연히 임차인 이기죠. 그런데 이거 못 가는 거예요. 비용 문제, 절차 문제 이게 민사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형사라면 뭐 빨리 끝나겠지만 이 3심제에서 민사가 1급당 짧게 6개월 잡아도 1년 18개월이면 1년 6개월입니다. 예. 근데 그 1년 6개월 만에 안 끝나죠. 보통 2년, 3년 걸리니까. 예. 몇십만 원 받으려고. 이거 가겠냐고요. 안 가죠, 임차인분들이. 이걸 집주인분들은 알아요. 예.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너네가 소송 못 갈 거야. 내가 보증금 돌려줄 때 이거 빼고 주면 지가 어쩌겠어. 예. 그 다음 특약 문제. 예. 나와있죠? 임차인 옥죄는 특약. 최초 계약할 때 집주인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치로도 기본적인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법적 지식도 당연히 집주인이 높습니다. 더 많아요. 많이 알고 있죠. 저도 상담하고 있지만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다 집주인분들이에요. 임차인분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분들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이런 임대차 문제든 세금 문제든 뭔가를 알아야 돼요. 최근에 더구나 최근에는 법들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지식이 되게 많죠. 그리고 경험도 많아요.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차인을 들였다가 보냈다가 들였다가 보냈다가 경험치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초년생은 사회에서 이제 집에서 있다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 방을 구한다고요. 네. 경험도 떨어져요. 그래서 최초 계약할 때 미래에 발생할 일을 다 감안하고 있죠, 집주인은. 그걸 대비해가지고 예, 나중에 내가 이 중개보수 내가 부담 안 해야지. 그래서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겁니다. 예. 내용은 간단하죠. 임차 사정으로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면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걸 적어놓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그 내용이 이 두 가지 이쪽만이라면 괜찮은데 여기까지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까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은 집주인 부담이니까 이걸 특약으로 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집주인분들은 야 너네가 특약상 사인했잖아. 예. 그러면 너 사정 나가는 거니까 부담해야지. 그때 임차인이 법적 지식이 없으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설사 알아도 소송까지 못 가는 거고. 네. 이게 나와 있지만 계약 작성할 때 어쨌든 임차인분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예요. 집주인보다는. 그러니까 부당 특약을 강요해도 거절하기 힘들고요. 이게 중개사협회 관계자 말 나왔네요. 계약 기간 범위 내에서만 특약이 적용된다.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 내용. 자, 이거는 계약 기간 범위 내에서만 특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 이거는 집주인 부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깨지 못하는 거예요. 보여드렸던 딱 여기까지만 신규 임대차하고 재계약에 의한 갱신 이 두 가지만 그 특약 사항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 서로 간에 협의를 하더라도 서로 그냥 그렇게 합시다라고 합의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누가 봐도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임차인 스스로가 효력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소송까지 못 가니까. 비용 문제, 시간 문제. 여기 지금 보시면 예, 변호사분도 말씀하고 있네요. 이 임대차 분쟁은 오랫동안 있어왔고 특히 이제 2020년도에 7월 31일 날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작이 되면서 더 분쟁 사례가 많아지고 있죠. 예. 집주인과 임차인 엄청 싸우잖아요. 예. 부당한 손실이 있다고 그러면 금전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죠. 소송으로 해서 소송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 금액 자체가 예, 그 소송까지 가기 위한 그 비용이 더 많아요. 시간도 많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소송까지 가기 힘들고 또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법 지식에 취약하다는 것 이걸 이용해가지고 예, 집주인분들 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이 기사에서 집주인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집주인까지는 근데 여기에 집주인과 중개업자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많으면 안 돼요. 네, 사실 저희들도 창피한 얘기인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어쨌든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러면 그 편면적 강행 규정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네, 무조건 나오는데 공부할 때 아무리 이제 그 지역에서 전세월세 맞추고 먹고 살려면 이 영업장을 운영하려면 집주인 눈치를 봐야 하는 건 맞아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요령이라고 예. 본인이 아는 거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키는 거는 집주인을 설득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딱 한 사람만. 내가 이 동네에서 만약에 100개의 집을 내가 전세월세 맞춰요. 100개의 집을. 내 중개업소에서 내 바운더리 내에서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게 100개의 집이 있어요. 100개의 집을 전세월세 막 맞추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딱 한 집만 일단. 100명의 집주인이 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좋은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한번 뭐 어쨌든 집주인 본인이 예, 부담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99명한테 예, 어느 집에 A모씨 집주인이 부담했습니다 하면 따라간다니까요. 예. 집주인이 내가 먼저 내기는 어렵지만 누가 했다고 하면 아 그러면 다 그런가 보다 나도 따라가야지 얘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가는 건 쉬워요. 나서는 게 힘든 거지. 예. 여기에 중개업자분들이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실까? 예, 집주인이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돈 아껴야 되니까 할 수 있겠지만 예? 악용하고 나쁘다는 거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이분들은 사실 저희 업종에 뭐 침뱉는 얘기인데 안타깝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예.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이제 중개 보수는 이제 조례별로 다 다르지만 시도 조례로 다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뭐 0.5% 0.4%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예. 어쨌든 이 비용 자체가 크지 않다고 그러면 임차인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법적 모호성 그렇죠. 아예 이거를 사실 중개 보수를 누가 부담한다는 걸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겠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이 2번 같은 경우는 얘는 어쨌든 그 계약 해지권 이 해석 때문에 집주인 부담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들은 서류 협의하에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봤습니다. 예, 네. 준 사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놀라겠죠. 깜짝 놀라겠죠. 아니 뭔 소리야. 이거는 그렇다 치지만 이 경우는 당연히 이 사람들 내야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집주인분이 대신 내준 경우가 있습니다. 예, 대신이 아니죠. 그냥 부담하는 거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정말 문제가 된다면 사실 이것도 이 경우도 이때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한다 라고 법에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약 해지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부담하는 거지. 아 이런 거를 그냥 써놓는 거죠. 이때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그때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한다. 아예 적어놔버리면 그럼 싸울 일이 없잖아요. 애초에 이런 일이. 싸울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좀 더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임차인도 집주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로 해지가 됐을 갱신됐을 때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 자 그때에도 당연히 임차인에게 해지권 인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조금 집주인 사정을 봐달라는 거죠. 이건 임차인도 좀 세게 들으셔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억대가 돼버리면 2억, 3억 전세금 같은 경우에 집주인분들이 모든 집주인이 그 돈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보통은 전세 받아가지고 이 돈을 딴 데 쓰잖아요. 네. 이거 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다. 은행에 넣어놓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딴 데 쓰죠. 그럼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 구해가지고 주는 거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관례적으로 다.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그 돈은 내 돈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쓰고 사람 고지가 주는 거냐 그거 들고 있어야지 애초에 그거를 집주인 당신이 썼으니까 당신 잘못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집주인 사정을 봐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주인은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살다가 정말로 본인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나간다고 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아 내가 지금 말하고 나서 내가 3개월 후에 돈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 정도. 그 기간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사장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뭐 혈육이 발생 시기가 3개월 후니까 그때까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주인한테 좀 여유를 주면 좋은데 보통은 저 나가니까 돈 주세요. 저 다음 달 나가야 돼요. 네, 막 이럽니다. 주인 당황스럽죠, 주인은.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목돈 말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집중행동, 그 돈을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거죠. 예. 임차인 입장에서도 아, 내가 지금 나간다고 하면 지금 전세금이 3억인데 이거 주인이 3억 마련하려면 힘들겠지. 최소한 서른 임차인 구해야 되고 방을 보여줘야 되고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이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 한 3개월 정도는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효력 발생 시기가 3개월 후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나는 그냥 기다렸다가 3개월 후에 방 다 빠지고 그때 바꿔 나가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주인한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계약 해지 통보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자, 이 경우에는 아, 무조건 내가 부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임차인한테 부담시키지 말고 예, 중개보수는 묵시적갱신이나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 이 이루어지고 나서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특약으로 임차인한테 부담을 시키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집주인도 조금 임차인 사정을 봐줘가지고 너무 이렇게 임차인이 잘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것보다는 경험이 없고 지식 부족하니까 내가 조금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나갈 때 내가 법으로 보장은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주인이 뭔가 준비하려면 돈을 준비하려면 시간은 필요하겠지 내가 최소한 그 시간 조금 줘야지 해서 좀 여유 있게 해지를 통보하는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보면 끝으로 이 한 장의 그림 있잖아요. 예, 이걸 조금 집주인 마찬가지고 임차인 마찬가지고 이걸 쭉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이걸로 다 현재까지의 법으로는 이게 조금 맞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서로 협의하에 집주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든 특약이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특약으로도 이걸 임차인이 부담하게끔 할 수가 없다는 것. 원칙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분들도 만약에 본인이 부당하게 어떤 집주인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법적인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돈 주셔야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정규 라이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